과일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6월입니다. 날씨 너무 덥죠. 자,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이고요. 오늘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출고 대기 차량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많은 차량 전부 다 유튜브에 담으려면 아마 저 죽습니다. 왜냐? 편집도 힘들고요. 촬영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대 한 대 제대로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또 영상 편집본 GV 예를 들면 317번 본 차량인데요, 내용 보시고 똑같은 작업 원하시면 GV 317번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상담도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숨 좀 쉬고 가자고, 심 PD님.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토입니다. 그냥 카메라를 확 그냥 켜버리면 어떡해. 우리 심 PD님이 카메라를 오래 잡고 있으니까 손이 탄다고 지금 장갑 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아무튼 유튜브 영상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차들이 하루에 두 대, 세 대 이렇게 출고가 되는데 전부 다 유튜브 영상에 못 담습니다. 왜 내 차는 유튜브 영상에 안 올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발. 자, 오늘부터는 한 대를 담더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죠? 맞죠? 심표님? 네. 예, 그리고 그 내용대로 똑같이 원하시면은 그 번호, 예를 들면 본 차량 GV 317번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죠? 예, 물론 매일 뭐 동일한 영상 찍는다고, 뭐 찍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보신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 너무 덥죠? 네. 예, 내일 모레부터는 장마 소식이 있는데 비 피해 없도록 주의 철저히 하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또 유튜브 영상 담겠습니다. 자, 외장 디자인 스노우 화이트 펄, 그리고 반사 필름, 사이드 스텝, 그리고 당당한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 주행시에도 그렇고 너무너무 예쁘죠. 앞쪽이 날렵한 거, 정말 GFRP 재질, 그리고 안에는 이솔랏 단열재가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단열 효과 확실히 누릴 수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재질이 뭐죠, 심표님? 철? 네, 스틸. 스틸. 좀 영어로 유식하게 좀 해. 스틸, 즉 스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 많이 없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GFRP 단열 효과 확실하다는 거. 그리고 외장 쪽에 앞쪽, 그 다음 뒤쪽에 바디킷 장착되어 있고, 뒤쪽엔 듀얼 머플러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외장 쪽은 뭐 디자인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분명한 거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있다는 거, 비교 구매해 달라는 거 강조드리고, 중요한 건 안쪽 내장이죠. 자, 본 차량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봤습니다. 본 차량 1열쪽 오픈했고, 제가 들어가서 한번 할까? 왜? 아니, 더워요. 미안해, 심필이. 카메라 잘 비춰. 자, 본 차량은 스탑앤고가 없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이죠. 그리고 실내가 새들 브라운 컬러,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직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죠.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모두 다 수용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이렇게 와이파이나 아니면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유튜브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짝 안 붙여도 됩니다. 제가 어차피 조수석 쪽에서 찍은 사진 전부 볼 겁니다. 그리고 순정 시트 그대로 새들 브라운 컬러. 왜 목 쿠션이 안 돼 있지, 심피디님? 출혈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손님 오시면 목 쿠션 한번 앉아보시라 하고 목 쿠션 이렇게 댔다가 뺐다 하면 분명히 구입을 할 겁니다. 왜냐? 안전과 편의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핸들 순정 상태 그대로 네온 코블러가 안 돼 있네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체크 브라운, 그리고 그 위에는 제 신발, 콜롬비아 신발. 색깔이 잘 어울리죠? 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갑시다. 이제 오늘부터는 꼼꼼히 해줘야 됩니다. 자, 본 차량은 자 2열 열어봐야만이 내용을 알 수가 있죠. 2열 쪽에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2열 쪽에, 자, 바닥 쪽부터 비추죠.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면은 요트 바닥, 그리고 평탄화가 되어 있죠. 순정 상태는 안쪽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탄화를 해줘야 되는 이유 있죠. 그리고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의 밝은 띠를 선택을 했네요. 그죠? 네. 예, 요트 바닥은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가 있고, 다크 브라운에도 이렇게 검정 띠와 밝은 띠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향 존중, 그죠? 맞죠? 자, 그리고 본 차량은 보시면은 이렇게 릴렉션 시트가 있는 걸로 봐서 7인승 리무진 시트, 맞죠? 네. 예, 릴렉션 시트, 그리고 운전석 뒤쪽은 현재 승차 포지션,
그리고 조석 쪽은 릴렉션 포지션. 제가 한번 또 가서 앉아봐야 되죠. 왜냐?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 대리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요트 바닥만 보면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신발 벗으면 메이커 보이는데, 콜롬비아. 그리고 사이드스텝 밟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운전석 승차 모드 승차했습니다. 7인승이기 때문에 9인승 2열보다는 약간 크죠. 네. 그리고 언더소프트 있고 나머지 팔걸이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보면은 전후 버튼 그리고 좌우 버튼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수석 쪽에 승차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아트 포켓, 그죠? 리모컨 보관할 수 있는 아트 포켓.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조수석 쪽은 현재 릴렉션 포지션. 우와, 팔걸이 어디 갔지? 팔걸이 여기 있고, 이쪽에도 팔걸이 있고. 와, 목베개 있어야 돼, 진짜. 목베개 있어야 되고, 목베개만 있으면은. 자, 어제 제가 마이바흐, 제 친구 차 S580 차를 타고 골프 다녀왔는데, 쇼츠에도 올렸습니다. 마이바흐와 우리 카니발 차이. 자, 첫 번째는 마이바흐. 이렇게 발 쭉 펼 수 있는 공간 안 나옵니다. 특히 조수석에 누가 승차를 하면은 언더소프트 및 발걸이가 안 올라오죠.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가야 돼요. 요렇게 하고. 근데 카니발은 순정 7인승 릴렉션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펴고 갈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사이드 쪽에 컵홀더가 마이바흐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컵홀더가 있죠. 예, 그리고 마이바흐에 없는 거. 마이바흐에는 이렇게 후석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12.5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가 있는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29인치 대형 모니터가 빵 앞에. 그리고 천장이 이렇게 높아. 완전 높고 천장에서, 마이바흐는 천장에서 에어컨 바람 안 나옵니다. 자, 창문 틀을 하고 이쪽 뒤쪽에서 나오는데 답답해서 좀 세게 틀어달라고 말로 했더니 말을 안 들어.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더 키우면은. 자, 설명했듯이, 와, 시원하다. 와, 정말 시원해. 이렇게 펠리세이드 송풍구,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밑으로 팡팡 떨어집니다. 아, 처음에는 더울 때는 이렇게 직풍을 가질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막아줘야죠. 막아주고 확산용으로 하면 좀 더 쾌적한 에어컨 바람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개의 펠리세이드, 바람 너무 세. 앞에도, 와, 완전 세. 아,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뭐 마이바흐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 자체가 좀 그죠. 차량 금액이 2억 7천, 등록비까지 하면 3억이 넘는 차하고 본 차량은 한 6,600, 7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작업이 많이 안 돼. 네, 튜닝 금액 포함해서 유튜바다하고 커튼하고 뭐 사이드스텝 뭐 신차 패키지 정도 하면 한 6,600 한번 공개 댓글에 상세하게 남겨드리겠습니다만은 물론 가격 비교 뭐 한 몇 배야? 거의 한 6,4,24 뭐 한 5배 정도의 금액 차이기 때문에 차량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귀퉁방맹이 맞을 수 있는 소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편한데 없는 기능, 마이바흐에 없는 기능을 한번 좀 설명했고 그리고 모니터도 정말 자랑이고. 자, 또 뭐 설명할 게 뭐 있나? 자, 어쨌든 2열의 릴렉션 시트 포지션 순정 상태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 원 버튼만 딱 누르면은 이렇게 5인치가 되죠. 정말 많이 발전했죠. 물론 아트원 의전용 전동 시트하고 또 비교하면은 또 서운하죠. 의전용 전동 시트는 이쪽에 레바가 다 있죠. 그래서 편리하다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7인승 릴렉션 시트 순정 시트가 이 정도로 발전했으면은 완전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야, 넓다. 바닥, 요트 바닥. 요트 바닥은 정말 와, 대박입니다. 이렇게 신발을 아예 벗고 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실제 유튜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고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한 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보정한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자, 심피디님 덥죠? 밖에서 들어오시죠. 제가 뭐 설명할지 모르시죠? 3열이. 그렇죠. 3열이 앉아봐야죠. 들어와요. 에어컨 좀 세게 틀어도 됩니다. 아,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자, 3열에 제가 승차를 했습니다. 좀만 더 들어와서 여기도 비춰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들어와요 그냥. 네.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자고. 더운데, 이 더울 때는. 자, 이렇게 공간. 제 신체적인 것 이야기해야죠. 제 키는 173, 몸무게는 73. 근데 몸무게는 해당사항 없고 제 키인데도 이렇게 공간. 2열이 승차 모드, 3열의 승차 모드. 그 다음에 조수석 뒤쪽은 이렇게 릴렉션 모드로 최대한 뒤로 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싱킹 시트에 사람이 불가합니다. 즉 현재는 5명 혹은 6명이 탈 수 있는 모드가 되겠죠. 심피디님. 네. 예를 들면 기사를 두고 4명이 골프를 간다든가 그럼 총 승차인은 5명. 골프백은 충분히 뒤트렁크 쪽에 실을 수가 있고 3열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2명까지 앉을 수 있겠지만 어른 1명 이렇게 벽에를 올리고 딱 가고 앞쪽에 모니터 보고
알고 가시오. 뭐 기사분 있으면 힘들겠지만 어쨌든 다섯 명도 여섯 명도 일곱 명도 충분히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7인승 모드입니다. 자, 7인승 차 타시는 분들, 물론 사업자가 있으면 부가세 공제 버스 전용도로 혜택이기 때문에 9인승을 선택을 하겠습니다만은 개인들 혹은 사업자 있어도 나는 그냥 패밀리카 자가용으로 쓸 거야, 부가세 공제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골프 치러 갈 때 마이바흐 물론 좋죠. 근데 마이바흐 골프백 3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꽝이죠, 꽝. 그래서 카니발 이렇게 7인승 릴렉션 시트 4명이 갈 때는 2열에 2명이 릴렉스하게 갈 수 있고 골프백, 부스터백 넉넉하게 실을 수가 있다는 점. 자, 어떠신가요? 마이바와 비교하는 거 오늘 누가 뭐라 할 것 같은데 마이바 타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카니발이 이렇다는 거. 그리고 그냥 하이루프가 아닌 일반 차가 아닌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모니터라든가 높은 개방감 있으면 좀 더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래도 뒤쪽에서 조금 비추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신피디님. 그렇죠. 싱크시트 한번 보여주고. 그렇죠. 뒤쪽으로 가서 한번 또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미에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한 대 한 대씩 유튜브 영상 올린다는 거 설명드리겠고요. 후미 쪽에 사실 보이진 않지만 보조 제동등 디자인 살짝 위에만 비춰볼까요? 번호판 가리고. 그죠? 네, 번호판 가리고 후미 쪽에 보조 제동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돌출되어 있고 브레이크 등 너무너무 예쁘죠. 자, 설명 끝. 남바 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 쪽에 이렇게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개방, 완벽 차단 효과,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좌우 움직인 주름식 커튼하고 비교하면 좀 서운하죠. 왜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으니까 캠핑 등. 네, 그죠? 맞아요. 필요 없나요, 이거? 필요하죠. 야간에, 야간에 짐 정리할 때 캠핑 등 중간에 놓으면은 테일게이트가 닫히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기존에 안 보여드렸던 거, 지금 현재 2열 릴렉션 시트를 앞쪽으로 당겨놓은, 즉 승차 모드로 당겨놓은 상태고요. 뒤에 싱킹 쪽에 현재 6대 4 싱킹 시트 중에 큰 쪽을 펴놓은 상태, 작은 쪽도 한번 펴봐야죠. 이렇게 레버를 들고 끈을 당겨주면은 밀어주고, 이렇게. 딱 밀어주면 딸까. 그리고 등판의 각도는 끈을 이용해서 뒤로 딱. 자, 다 뒤로 넘어온 상태고요. 자, 신피디님 앞쪽에 한번 공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충분히 성인이 타도 넉넉한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7명이 승차할 때는 이렇게 순정 시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열에는 베개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올려주면은 성인도 이렇게 목 보호할 수가 있죠. 싱킹 공간에 이렇게 넉넉한 공간, 여기 뭐 골프백 7명이 타고도 골프백 4개 충분히, 또는 캠핑 장비 여러 가지 실을 수가 있는 공간 나오고 있죠. 물론 아트원에서 제작한 거는 컬팅 자수 베이스밖에 없습니다. 자, 모두가 순정 시트고 오늘은 이렇게 요트 바닥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사이드 스텝 전후 바디킷 플러스 신차 패키지 하면은 뭐 물론 공개 댓글에 상세 내역 올리겠습니다만 한 6,6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금액에 물론 마이바흐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가성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 개인 분들은 이렇게 패밀리카도 충분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자, 요즘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 출고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동에도 적체되어 있고 이쪽 안산동에도 튜닝, 리폼 등록해서 대기 중인 차량들 많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려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심피디님. 네. 네, 더불어 아트원에서 선주문 잔여 차량들 요즘에 기아 카니발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아트원을 두드리시면은 최소 뭐 2개월, 3개월이면은 이렇게 원하는 튜닝까지 해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심피디님. 빨리 끝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손 탈까봐 장갑 끼고 하는데 한 1초라도 빨리 끝내줘야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운데. 그러니까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아, 장마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속 장마가 이어지는데 건강도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